스웨덴 자동차 회사인 사브가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파산한 이후 거의 1년 만인데요. 경영을 맡은 홍콩과 일본의 합작 컨소시엄은 앞으로 전기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 이준희 앵커입니다. 지난해 파산한 스웨덴 자동차 회사 사브가 팔렸습니다. 인수 주체는 내셔널 일렉트릭 비클 스웨덴, 약자로 NEVS라는 컨소시엄으로 일본 투자회사와 홍콩 에너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1, 2년 내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i ska nu bygga framtidens elbil här i Trollhättan. En anläggning som ni har hört tidigare är i absolut toppklass. Parallellt med detta så adresserar vi också framtidens miljöutmaningar och genom att ta fram en 사브는 지난 2000년 미국 GM에게 인수된 이후 2010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스웨디시 오토모빌에게 매각된 바 있습니다. 빨간 토마토들이 쌓이자 많은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토마토를 집어던집니다. 하얗던 시민들의 옷은 금세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콜롬비아 수타마르찬에서 토마토 싸움 축제인 토마티나가 열렸는데요. 이를 위해 모인 시민과 관광객들은 18톤에 달하는 토마토를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Es una locura acá. Es un evento que nunca pasa en Francia y lo quería hacer acá. Una batalla de tomate es una vez en tu vida y acá soy feliz. 한편 토마티나 축제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을 기념하기 위해 농장에서 버려진 토마토를 활용해 매년 6월 첫 번째 휴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준입니다.